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텃밭에 들깨 아줌마가 오이를 따러 나왔어요. 자, 갑자기 또 오이하니까 이행시가 생각납니다. 오! 자, 오이가 이렇게 커버렸어요. 오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 오이가 무슨 오이냐? 들깨 아줌마가 키운 자이언트 오이. 이런 대형 오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개봉박두 몇 센치인가 들깨 아줌마가 공개합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냥 봤을 때 모르겠죠? 야, 이게 바로 아우, 진짜 거대한 자이언트 오이입니다. 오이가 왜 이 모양이 됐냐면요, 제가 시기를 놓쳐서 그 막 한동안 긴 장마로 막 이 텃밭도 좀 못 둘러보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오이가 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둬 버렸어요. 또 궁금증만은 또 들깨 아줌마, 또 오이가 얼마나 커질까? 또 제가 청오이를 심었는데 이 청오이가 그냥 내비두면 노각이 되지 않을까, 늙은 오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으로 이걸 그냥 마냥 키웠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오늘은 하도 무거워서 떨어졌어. 진짜 와, 내 안 지키만 해. 와, 대박이에요. 진짜 끝내주죠. 자, 요것도 있고 지금 옆에 또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초보 농군이잖아요. 청오이를 이렇게 마냥 키워서 노각으로 제가 만들어서 요걸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노각으로? 근데 왜냐면 그냥 오이보다 노각이 효능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각의 효능은 짜잔! 옆에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누가 좀 댓글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청오이 이렇게 키워서 노각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지. 제가 와, 또 얼마나 큰지. 아, 얘는 너무 무거워서 떨어졌고요. 자, 오늘 줄자 가져왔습니다. 줄자로 청오이가 얼마나 컸는지 너무 궁금해. 웬일이야. 50cm가 넘어. 자, 얘는, 무거워. 얘는 또 얼마나. 자이언트 오이. 얘가 휘어가지고 길이를 정확히는 못 재죠. 여기가 60cm거든요? 한 66cm까지 켰어. 와, 자이언트 오이 노각 66cm까지 제가 키워봤습니다. 얘는 아까 몇이었지? 50몇이었나? 아, 대단하죠. 근데 진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각이 엄청. 그리고 또 이 오이도요, 엄청나게. 얘도 청오이인데 일반 청오이가 아니라 얘도 자이언트 청오이에요. 또 키웠네요. 얼마나 또 컸나? 얘도 보자. 얘는 38cm야. 38cm. 와. 이 자이언트 오이. 야, 이거 노각으로 먹을래도 한 세 집에서 논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텃밭에서 오이 따는 아줌마. 오늘도 물러가 볼게요. 행복하세요. 자, 뚝딱뚝딱 썰어서 절근 다음 드디어 노각 무침 우치기 시작해요. 들깨 아줌마 표 노각 무침 완성.